그렇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시위는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그때 적용됐던 법조항이 바로 이제 집시법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런 혐의로 넘겨져서 최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네 차례 정도 민주노총 위원장의 어떤 지휘하에 이런 시위, 불법 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검찰이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4년을 구형하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기본권도 지켜줘야 되겠지만 네. 그 방법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을 비추어 볼 때 구형 4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인 즉슨 어제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던 이 시위도 사실 상당히 유사하고 오히려 강도는 더 높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예. 수랄지 그리고 그 집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랄지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4년 구형, 검찰이 이야기한 형평성 원칙에 맞더라도 이 정도의 처벌 감수하고 이런 불법 시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맞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런 행동을 어떻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저렇게 무자비하게 들어와서 국회를 그것도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 뭐 본관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저는 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실제적으로 더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저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예. 나가서 손마이크를 들고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기 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제를 시키고 국회 내에서는 원래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법이 본인이 공안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고 총리도 했었고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이고 대선을 꿈꾸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법이 뭐 무력화되는 현장에서 그 일을 도리어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예. 국민의 한 사람 좀 화가 나는 부분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저러면서 어떻게 진보 보수의 가치가 법치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준법 정당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한국당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걸 저희가 오늘 본질적으로 짚는 시간은 아니고 이 국회 내에서의 집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상황을 살짝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욕설도 나오고 침을 뱉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욕설도 나오고 침도 뱉고 또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요. 밀치면서 본인이 부상을 당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본인의 안경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언, 폭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머리채도 예. 잡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폭행에 관한 겁니다.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집회를 떠나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린치를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행동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게 국회라는 곳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더더욱 한심한 일입니다. 예.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에서 저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국회 당직자들이나 당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성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예.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법에 의해서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였고 오히려 국회 측에서 이렇게 봉쇄를 해서 일을 키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게 집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국회 내에서 집회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이런 폭력 시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라는 공간 자체는 열린, 개방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어쨌든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인데 국회 사무처에서 문을 봉쇄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예. 좀 일이 커졌다. 그 책임이 바로 뭐 민주당 측과 국회 측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 말이 맞으려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행동의 수위도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었어야 합니다. 예. 이 말인 즉슨 폭력 시위는 아무리 봉쇄를 하고 본인들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 폭력 시위가 절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국회에서 100m 이내에
시위, 집회는 전부 불허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해당 조항이 너무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법률이긴 하지만 네. 일단 현행법으로서 국회 외부 나아가서 안에서 집회하는 거는 허용되지가 않고 예. 나아가서 이런 폭력행위, 폭행행위 나아가서 더 상해를 입혔다는 점까지 입증이 된다면 예.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이 정도의 규율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뭐 여러 지점들을 저희가 좀 오늘 국회 내에서 그러니까 경내에서 혹은 그 본회의장 바로 앞에서 뭐 이제 집회들이 종종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의원들의 집회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짚어볼 텐데 어제 경찰이요 집회 참가자들 향해서 해산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목소리도 저희가 좀 직접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 내부 돌계단 주변에서 다수인이 공수처 반대 등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적힌 현수막, 티켓, 플래카드, 마이크 등 집회 용품을 준비하여 연설, 구호지청을 하는 등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20조 1항 5호, 동법 16조 4항 2호 위반으로 17시 06분 현재 모든 참가자에게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자, 모든 참가자께서는 이제 그만 집회 금지 구역 내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국회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반대! 선거법 반대! 중간호 반대! 선거법 반대! 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6차례 해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뭐 응하지 않다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설득을 하면서 집회가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경찰이 뭐 경고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따르는 정당, 본인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의 대표의 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적 이념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뭐 법에 그게 허용돼 있습니다. 광장에서 집회하는 거 뭐 막지 않잖아요. 예. 그걸 막는 게 아닌데도 왜 불법으로 집회하면 안 되는 장소야 저렇게 집회를 하고 또 팻말을 든 거 자체가 집회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집회 용품들을 사용해서 집회를 했다고 하면 사무처에서는 국회 사무처는 허용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다 허용했는데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를 그러면 저런 모습을 가만히 놔둬서 본관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런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17일에 자유한국당이 MBC 노조를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 고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팻말 들고 시위했다는 이유예요. 그때 사용했던 그 법이 집시법 11조입니다. 지금 말씀은 정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집시법 11조는 국회 내 100m 근방에서는 어느 누구도 집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했던 그 정당이 예.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을 저렇게 모여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해산을 하고 주장도 안 하고 예. 저걸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본인들이 예전에 했던 행동과 지금 행동이 너무 다른 본인들이 늘 사용하시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 국회 난입 상황을 두고 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국회와 집회들과 좀 비교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 거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였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과는 반대로 이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폭력 시위는 막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더라고요. 그럼 당시와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시위는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국회 밖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그때 적용됐던 법조항이 바로 이제 집시법 위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런 혐의로 넘겨져서 최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네 차례 정도 민주노총 위원장의 어떤 지휘하에 이런 시위, 불법 시위가 있었다고 해서 검찰이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4년을 구형하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기본권도 지켜줘야 되겠지만 네. 그 방법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을 비추어 볼 때 구형 4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말인 즉슨 어제 자유한국당이 주도했던 이 시위도 사실 상당히 유사하고 오히려 강도는 더 높다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예. 수랄지 그리고 그 집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랄지 그리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네 차례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의 4년 구형, 검찰이 이야기한 형평성 원칙에 맞더라도 이 정도의 처벌 감수하고 이런 불법 시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4월 민주노총권, 물론 이제 아까는 MBC 노조에 대한 예,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건 또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와 비교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이게 더 위중하다. 당연하죠.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정 변호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민주노총 국회 밖에서 하다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어제 집회는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경내에서. 예. 그건 더더욱 저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폭력성을 보여준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예. 실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에워싸고 한 사람에 대해서 막 폭언을 쏟아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거는 네. 협박이고 위협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 폭행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노총의 사례와 볼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민주노총 사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국회 경내에서 지금 집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집회를 하는 저런 행동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 민주노총 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막고 네. 또 처벌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으면서 네. 왜 저런 집회는 그냥 놔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해야 이게 네.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누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네.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게 19일까지 집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충돌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체는 원천 봉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진입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회물을 들고 오거나 집회와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는 단체적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물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집회 물품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안에는 집시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저는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예. 저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분명히 체증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경찰 입장에서. 네. 그러면 경찰이 체증을 했으면 불법적인 시위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독려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걸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넘겨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예. 저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정당한 법의 어떤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집시법뿐만 아니라 국회 규정을 저희가 좀 볼까 합니다. 국회 내부 규정에도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회 청사 관리 규정이라고 따로 이제 마련이 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입법화된 법률은 아니지만 예.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이 지침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예, 예. 이 5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국회 청사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국회 안팎을 막론하고 그게 국회의원이든지 당대표든지 농성 시위를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천막 형태로 농성을 예, 예, 예.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다 불어댄다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건 이게 이제 법률로 돼 있다.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형사 처벌 규정은 없고 다만 외부인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사무처에서 취한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위반자가 국회의원일 경우 당대표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취할 수 있는 어떠한 페널티도 없기 때문에 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회 내규 위반은 맞지만 이게 결국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국회가 그 명실공히 결국에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국민들이 누가 지키겠어요?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분은 국회의원들이에요. 지금 내규도 말씀하셨지만 내규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돼버렸잖아요. 내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가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지금 이거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극우적인 세력의 국민들입니다만 일부 국민이긴 합니다만 예. 그분들까지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국회가 어쩌다 저런 지경까지 갔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게 바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제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저는 봐요. 예예. 그래서 일정 부분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런 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는 여야 뭐 막론하고 또는 예. 진보 보수 막론하고 모두 다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을 만들었으면 안 만들면 모르지만 만들어놨으면 지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키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법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국회 규탄대회는 어떻게 지금 이어가고 있는지 국회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예,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보이네요. 대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만 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힘이 많이 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500분이지만 못 들어온 분들이 100배가 넘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의 그 아수라장이 됐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의원들만 모여서 계단에서 각자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규탄 대회라고 부르죠. 규탄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어제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도 비난이 많았어요. 비판이 많았어요. 일각에서 그런 보도가 그랬었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런 모습을 다시 연출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저런 모습을 연출하면 예. 지지율이나 총선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내부적으로 그런 불만을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뭐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저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뭐 저것도 물론 법에는 지금 어긋난 행동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저런 모습이 계속 용인돼 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인정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나 일반인들이 어제처럼 그렇게 들어와서 수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난장판을 만드는 행동 또 폭력이나 폭행을 하는 행동 예.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제처럼 물리적 충돌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와는 상황이 좀 다르고요. 이슈큐브에서는 매일 전문가의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의 집회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지 그 내용을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오늘 한 줄 참견은 최진봉 교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가져온 단어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는 단어인데요. 예. 가유불급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런 예. 뜻이에요. 예.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자기 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나치게 되면요. 본인들의 주장은 사라지고 본인들의 폭력적인 행동만 남게 됩니다. 그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폭력이 수반되거나 폭행이 수반되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이 수반될 때는 그 주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법 안에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